네, 이번에는 이제 VLA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VLA에서 그 기본 세팅과 함께 태양광을 좀 다뤄볼 거예요. 네. 자, 우선 제가 지금 먼저 보고 있는 모델링을, 여러분이, 네, 저희 엉클벅스 카페에 오셔가지고, 이 모델링 파일을, 다운받아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카페는 네이버에 있고요. 네이버에서 엉클벅스라고 치시면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네, 거기서 스케치업 폴더에 보면 스터디 폴더거든요. 그래서 영상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제가 이거 영상 다 만들어지는 대로 올려놓을 테니까요. 거기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모델링을 간단하게 세팅을 좀 해볼. 네, 모델링을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네, 먼저 머티리얼에서 이걸 전체 다 선택을 하시고 뭐 컨트롤 A로 전체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컬러에서 화이트 말고 그 다음에 이 001번 컬러를 씌워주세요. 그럼 이제 살짝 어두워지겠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렌더링에서 완전히 하얀 공간이라는 거는 사실 찾기 힘들죠. 거기다가 이렇게 흰색으로 했을 경우에는 렌더에서 좀빛 조명이라던가 이런 게좀 까다로워져요. 네. 그래서 일단은 약간 회색으로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럼 이제 창문, 요거 유리로 된 창문인데 얘는 일단은 파란색으로 머티리얼 하나 입혀 주고요. 얘로 입혀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인 모델에 가셔서, 그럼 이제, 전체의 머트리얼과, 유리 머트리얼 딱두 개만 볼 텐데, 이제 이 유리 머트리얼을, 에디트에 가셔가지고, 오퍼시티 값을 숫자 2를 입력해서 투명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네,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뷰를 잡아 볼 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옆으로 쏙 들어가는 게더 좋습니다. 휠이 잘안 먹을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들어가서 카메라 뷰를 잡아주고요. 그래서 이제 필드 오브 뷰로 투시 조금 더 주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뷰를 잡았으면 카메라에 투 포인트 뷰로 2시 잡아주고요. 이렇게 잡아줘야 인테리어 뷰랑 이제 비슷해지겠죠? 뷰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뷰를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대충 뷰를 잡고 렌더를 거는데 대충 뷰를 잡고 렌더링을 거시는 것보다 뷰를 잘 잡고 렌더링을 걸어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뷰가 이뻐야 렌더링이 잘 나와 보이거든요. 예, 뷰가 이쁘지 않으면 렌더링 아무리 막 세팅 잘해도 뭔가 이상하고 안 이뻐요. 그러니까 뷰를 꼭잘 잡아주세요. 뭐 그렇다고 제 뷰가 완전히 좋다는 건 아닌데 최소한 투 포인트 뷰 정도는 주시는 게 인테리어 뷰에서는 좋습니다. 자, 이제 뷰를 잡고요. 이 상태에서 섀도우를 켜볼게요. 그림자 한번 켜보니까 이렇게 그림자가 지네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조금 더 투시 조금만 더 주고. 네, 그렇게 하고 까먹을 뻔했는데 씬을 하나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네, 어디든 뉴씬 해가지고 새로운 씬을 하나 만들고 렌더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렌더링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V-Ray 렌더링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라이트 캐시 그 렌더링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리디언스 맵 렌더링이죠? 네, 그걸 이렇게 두 번째로 진행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최종으로 이렇게 피니싱 렌더링을 한번더 하는데,
네, 이제 그런 세팅들은 사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뭐 인다이렉트 일루미네이션 GI, 그 다음에 이리디언스 맵, 라이트 캐시, 요세 가지가 지금 이제 렌더 방식들을 결정을 하죠. 자, 렌더링이 다 됐네요. 자, 지금 보시면 뭐 그럭저럭 잘 나왔어요. 뭐 네, 이렇게 햇빛을 이렇게 들이치고 있고요. 네, 요 상태를 네,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 버튼 누르셔서 네, 0001로 이렇게 해서 저장 JPG로 저장을 했습니다. 네, 저장을 할게요. 저도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을 네, 지금 윈도우에 섀도우 창을 열어 주시고 자, 지금 시간이 1시 30분도 돼 있는데 얘를 네, 3시로 네, 3시 30분으로 바꿔 볼게요. 그러면은 네. 자, 그러면은 그림자가 방향이 바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 아까 1시 였을 때, 예, 하고, 네, 그 상태 그대로 그림자가 이렇게 돼서 렌더링이 걸렸죠? 네, 그 다음엔 얘를, 네, 3시로 바꿔서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 버튼 다시 눌러서 렌더. 네, 렌더 걸리는 거 보니까 대충 뭔가 해가 지는 듯한 햇빛의 느낌이 나면서 렌더링이 걸리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렌더링이 다 됐습니다. 네, 이게 비교를 해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얘는 지금 1시 30분으로 된 렌더링이고요. 그럼 얘는, 네, 3시 30분이죠. 해가 이제 지려고 하는 듯한 느낌 드는데, 예, 우리가 이제 그 시간대에 따라서 햇빛의 이제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낮에는 좀더 파랗고 푸른 분위기가 나고, 밤에는 이제 노르스름한 분위기가 나는 이런 분위기가 나는 빛으로 바뀌는데 네, 이런 그것들이 이제 스케치업 상에서 예, V-Ray가 스케치업의 햇빛의 어떤 시간대를 기준으로 예, 바뀌고 있다는 걸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서 이 햇빛이 조절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잠깐 여러분들이 그러면 스케치업의 그 태양 그 시스템, 스케치업의 날짜, 시간대에 따른 그림자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을 일단 닫고요. 네. 자, 아, 제가 지금 창을 또 닫아버렸는데, 섀도우 이 시스템을 보면 제가 이제 이렇게 모델링을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UTC 뭐 마이너스이고요. 7시 땡땡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표준시보다 마이너스 7시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아마 10시인가 9시인가 뭐 그럴 건데 플러스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플러스로 이동을 이렇게 해 놓으신 다음에 네. 그래서 이제 플러스 9로 바꾸면 이렇게 까매져요. 그래서 네, 저도 처음에는 이거를 뭐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뭐 이상하긴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니까 네, 그 어떤 분이 네, 어떤 분이 알려주신 방법은 네, 여기 지오 로케이션에서 어디드 로케이션을 클릭을 하시고요. 어디드 로케이션을 클릭하고 네, 그러면 지역을 찾으라고 하죠. 여기다가 서울을 찾습니다. 네, 서울을 찾으면 서울시청 앞이 보여요. 네, 이 서울시청 앞에서 셀렉트 리전을 해주시고 네, 그랩을 눌러주시면 네, 이 지역이
네,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지형까지 이렇게 포함돼서 오죠. 네, 여기 이제 스케치업에서 이제 지역을 이렇게 불러오는 기능인데, 네, 이게 정리되면 바로 UTC가 자동으로 설정이 돼요. 근데 이제 여기 플러스 8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아시다시피 우리가 막, 그 표준 시가 위치가 좀 다를 거예요. 그 사용하는 시랑 실제로 지역 기반을 한이 시간대랑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9시로 맞추려면, 굳이 9시로 맞추려면, 네, 뭐, 저쪽 강원도 쪽을 찍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역 기반에 맞춰서 이 시간대로 설정을 하시면, 네, 그 시간에 맞는 그림자와 방향이 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날짜가 11월 8일로 돼 있는데, 제가 지금 10월 11일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네, 이제 시간을 입력해주면, 이제 이 시간대에 맞는 그림자가 네, 나오는 거죠. 자, 근데 뭐 쓸데없이 이제 이 지역이 들어왔는데, 얘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언락을 해주시고요. 언락이 되면 파란색으로 바뀌는데, 이때 네, 선택해서 지워주시고, 하나는 지형 기반에 이제 위치 값이 있는 지형이 들어가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평면이 들어가니까, 얘도 역시, 네, 이제 지워주시면, 아이고, 잘못 눌렀습니다. 얘도, 네, 지워주시면, 네, 이제 그 서울 지역에 맞는, 네, 서울 지역에 맞는 시간대의 그림자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아까랑 좀 방향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네. 씬 1번 다시 클릭해주면, 네. 이렇게 UTC 8, 그 8로 돼 있는데 시간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그림자가 이제 방향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건 네, 우리가 이제 예, 보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아, 그렇다면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림자 방향을 바꿀 수 없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남죠. 사실 이제 그 문제는 네, 루비로 해결을 할수 있습니다. 네, 루비, 그 솔라노스 툴이라는 루비가 있어요. 그걸로 바꿔주시면 이 솔라노스로 네, 그림자의 방향을 네, 제가 이렇게 해서 네, 저 뒤에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그림자? 네, 이렇게 방향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냥 바꿔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솔라노스가 네, 다시 말하면은 이제 그 북쪽을 바꿔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놓으시면 그림자의 방향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직접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솔라노스의 단점이라고 보는 거는 이제 그림자 씬에 저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씬 1번을 눌러서 돌아가면 시간만 바뀔 뿐이지 아까 원래 있었던 그 솔라 시간대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이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시간대를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태양 바꾸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랑 확인을 해봤고, 그다음에 옵션에 가셔가지고 이제 태양 시스템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 인바이로먼트에 가시면 네, GI 스카일라이트라고 보입니다. 이 GI 스카일라이트에 M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V-Ray 텍스처 에디터 창이 열리죠. 여기서 보시면 텍스 스카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M이라고 되어 있는 이 숫자가 바로 아니 숫자가 아니죠. 이게 매핑이 이 텍스 에디터라는 창을 열었고 이 창에는 텍스 스카이라는 애가 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얘를 클릭해서 다른 걸로도 바꿀 수가 있는데, 예, 그런데 이제 다른 거는 이제 다른 매핑하고 관련된 거고요. 스카이, 우리는 텍스 스카이로만 보시면 되고, 이 텍스 스카이가 결국, 윈도우에 그, 우리, 그 섀도우와 연결이 된다는 걸, 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텍스 스카이에 디폴트 스카이 옵션, sun 1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태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none으로 해놓고, OK를 눌러보고 렌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렌더링이 이 햇빛이 없는 상태로 렌더가 될 거예요. 자, 렌더 버튼을 눌렀고요.
자, 지금 렌더링 장면을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파랗기만 하고, 네, 태양이 없죠. 네, 이렇게 해서 창문으로 이렇게 새 들어오는 빛만 있을 뿐, 네, 햇빛이 없는 상태로 렌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는 이제 보면 햇빛이 없고, 그 파란 하늘에 어떤 파란 빛만 들어온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스카이 브라이트니스, 네, 요거를, 네, 키워주면, 5로, 렌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밝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바깥에 보시면, 바깥은 하얗게, 이제, 그, 아주 밝아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글로벌, 그러니까 GI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인데 그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빛이 밝아졌기 때문에 외부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내부를 밝게 하려고 외부를 이렇게 밝게 이제 더 밝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내부로 스며드는 빛이 더 많아지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M을 다시 원래대로 선으로 놓고요. 네, 선으로 놓으면 밑에 이제 옵션이 활성화되죠. 자, 밑에 이 선에서 주의 깊게 볼 거는 선의 크기와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 거 같고요. 인텐시티, 예, 강도를 얘기합니다. 빛의 색이죠. 강도. 그 다음에 그림자 영역에서의 서브디비전. 네, 이 8, 숫자 8이라는 숫자. 요세 가지만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선 사이즈는 사이즈보다는 인텐시티는 이제 빛의 강도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빛의 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사이즈 값을 여러분한테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사이즈는 빔 프로젝터의 그 강렬한 빛과 형광등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젝터의 빛은 이제 그 프로젝터 앞에다 손을 가져다 대면 물론 이제 그 바로 앞에서보다 막그 천막 스크린이죠. 스크린 가까이에다가 예, 손을 가져다 대면 그림자가 되게 선명하게 보이실 거예요. 네, 그런 상태와 그다음에 형광등이나 뭐 삼파장 램프 뭐 이런 등 같은 거 조금 빛의 광원이 좀큰 등들 밑에 손 그림자를 갖다 대면 그림자가 선명하지가 않은 걸볼 수가 있죠. 네,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원이 큰다는 거는 광원이 크다는 건 그만큼 빛이 세다라는 것이 아니라 광원이 크다는 건 네, 어떤 같은 빛의 강도를 가지고 있을 때 광원이 크다는 건 이제 넓다는 걸 의미하고 많은 그 방향에서 빛이 오기 때문에 그만큼 그림자는 선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사이즈를 제가 한10 정도 놓고 렌더링을 해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 오케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 렌더링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자를 보면 여기 이렇게 뿌연 느낌 있죠? 이제 요런 걸더 이제 만들어 주는데 네, 광원이 크다는 거.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햇빛 앞에 약간의 구름이 좀 꼈다던가 이러면 이제 아주 약한 구름을 말하는 건데요. 그럴 경우에 좀 그렇고 그것도 뭐 먼지가 짙은 날이라던가, 그럴 때는 좀더 뿌옇게 이렇게 보이겠죠? 뭐 그런 걸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다시 이제 원래대로 해놓고 봐야지 좀더 구분이 잘될것 같아서 사이즈를 다시 1로 만들고요. 자, 부분 렌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전자에 네모 버튼 눌러주고, 자, 요만큼만 렌더를 걸어보면 알겠죠? 네, 그림자 있는 부분만. 그래서 다시 렌더링 버튼을 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링이 다된 모습인데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자가 여기 되게 선명해졌죠? 네. 이건 이제 그 햇빛이 아주 맑은 날, 예, 오후에 들이치는 햇빛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가 지는 녘에, 예, 아무래도 대기권을 통과하는 빛의 어떤 길이가,
입권을 통과하는 그 시간이 더 많을 때 이렇게 더좀 보이겠죠. 이렇게 선명한 날도 있겠지만 이렇게 좀 뿌연 게좀더 자연스러울 때가 있으니까 네, 사이즈를 그렇게 조절을 해서 예, 사용해 주시면 좀더 부드러운 이미지가 예, 생기겠죠. 그래서 사이즈 값을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 서브 디비전 값은 뭐냐면 이 그림자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서브 디비전 값은 이 값은 앞으로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그 그림자와 관련된 부분 또는 이제 재질에서의 퀄리티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8이라고 되어 있는 숫자를 보시면 24나 36 정도로 놓으시면 돼요. 36은 더 좋은 거고 24는 뭐 그럭저럭 이제 부드럽게 보이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 이제 이 숫자를 높이면 높일수록 렌더링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시고 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그36 정도로 높여놓고 렌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렌더링도 네, 요렇게 네, 사이즈를 키워야 더잘 보이겠죠? 그래서 제가 20으로 해놓을게요. 그리고 네. 네,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네, 여기 이 부분만 렌더링을 하겠습니다. 자, 렌더가 다 됐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노이즈가 보이실 거예요. 좀 지저분하고 그런데 네, 이 밑에 부분은 노이즈가 좀 없죠. 아주 부드러워진 그림자의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쪽은 좀더 네, 그림자가 좀 부드럽죠. 여기 노이즈에 비해서 그렇게 이렇게 해서 네 알아봤고요. 인텐시티는 강도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를 높여주면 높여줄수록 햇빛의 강도는 강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빛을 강하게 하려면 네 여기 M 옆에 있는 1.0이라는 숫자를 더 높여주시면 그만큼 네 빛의 강도가 더 강해집니다. 영향력의 강도가. 그리고 이제 리플렉션이라고 되어 있는 백그라운드, 이 백그라운드에도 역시 뭐가 들어가 있냐면 텍스 스카이가 들어가 있는데 이 텍스 스카이가 하는 일은 이 뒤에 있는 이 배경을 뜻해요. 자, 이 배경, 네 이게 일단 그 아까 시간대에 따라서 색깔이 다 변한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네. 여기에 텍스 스카이 요거 두 개가 서로 연동을 해요. 그래서 하나를 바꾸면 나머지 하나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이런 뭐 색깔 이런 게 싫다. 네, 그러시면 네, 텍스 스카이를 빼버리시면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건 그냥 두시고요. 나중에 이 배경 같은 건 합성하니까 네, 저장하실 때 PNG로 저장하시면 이 배경은 날아가기 때문에 굳이 예, 요거를 만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나중에 좀더 이제 뭐 디테일한 걸 바꿀 때, 뭐 HDRI나 이런 걸 사용할 때 그때 한번 다시 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태양광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제가 깜빡한 부분이 있는데요. 약간 그 지금까지 렌더들 보시면 이제 물론 뭐 노을지는 배경이긴 한데 약간 누리끼리하고 또 어떨 땐 너무 파랗고 뭐 그럴 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까 그 햇빛을 예, 들어오지 않도록 껐을 때뭐예뭐 여기서 선을 없앴을 때뭐 또는 햇빛이 이제 반대 방향에서 들어올 때라던가 그러면 이제 막그 누런 느낌만 하고 거나 아니면 파란 느낌만 하는 그런 걸볼수 있는데 그건 이제 그 배경에 의한 영향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카메라에서 가끔 보셨을 텐데 화이트 밸런스라고 이 화이트 밸런스를 통해서 보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자 여기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제가 렌더링을 절반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노란 빛이 좀 도는데요. 이때 화이트 밸런스에서 예, 약간 이런 그 파스텔 톤의 노란 색깔 네, 이렇게 해주시고 네, 오케이 버튼 누른 다음에 렌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좀 보정이 될 거예요, 색이. 자, 지금 렌더링이 되고 있는데요. 약간 화이트 밸런스로 인해 색깔이 보정된 예, 모습인데
네, 약간 이쪽 그 약간 노란색 느낌보다는 예, 좀더 보정이 된 부분이 색깔이 예, 좀더 나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뭐 개인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 기능이 있다는 거 예, 확인을 좀 해봤고요. 예, 파란색도 마찬가지예요. 네, 제가 시간대를 네, 11시로 바꿔보겠습니다. 오전이어야겠죠? 네, 오전 11시. 네, 한 30분 정도. 네. 이렇게 해놓고, 렌더를 다시 한번, 네, 이번엔 전체 렌더를 한번 한 다음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또 화이트 밸런스를 흰색으로 했을 때랑 네,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놓고, 네, 렌더가 다 됐는데요. 네, 이거를 이제 저장을 좀 해볼게요. 좀큰 뷰로 비교를 해보려고. 이번에는 2번으로 저장을 하시고. 네, 이 상태에서 화이트 밸런스를 제가 약간 파란색. 이번에는 네, 파란기가 좀 도는 부분을 잡아주려면 파란색.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렌더가 되고 있는 장면을 지금 확인해 보고 계신데요. 그, 뭐, 약간 미세한 차이긴 한데, 이렇게 돌고 있던 파란 색깔의 느낌들이 살짝 보정돼서 조금 이제 그 보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뭐, 이제 지금 그 영상에서는 뭐 특별히 막 확인을, 이렇게 확인이 잘 되지는 않으시니까요. 자기 본인이 직접 해보신 다음에 해보시면서 그 이제 미세한 색깔의 변화들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화이트 밸런스 기능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